차우경 박사 감사합니다. 이사야 53장 1절 들어가자. 이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쓸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 예수와 우리가 같은 형상으로 화할 거라는 것. 우리 안에 주 예수를 나타나게 한다는 은혜.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속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지금 이사야 53장 1절은 염소 양을 분별하여 자기 우편에 둔 양떼를 두게 한 양의 우리에 두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지금 표현하는 게 이사야 53장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세워졌고 그 말씀으로 세워진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증거했는데도 그 말씀을 받는 자가 없대요.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보내받았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세워졌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 모든 걸 받은 자예요. 그리고 자신을 그렇게 되게 한 것을 보고 듣고 보고 들은 증거를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자가 없대요. 그렇게 세운, 그렇게 보낸, 그렇게 일으킨, 그렇게 온전케 한 그 말씀들을 그가 증거한데도 그 증거를 믿지 않습니다. 지금 이사야 53장 1절도 지금 그걸 표현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우리를 세우신 그 은혜 받은, 그 은혜 나타날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진리를 증거하되 믿는 자가 없대요. 바로 그렇게 되게 할 여호와의 팔이 그 능력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그 증거를 받는 자에게 나타나지 않냐며.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 1절은 바로 그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의 양떼를 우편에 있게 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들을 양이 되도록, 양의 우리에 들어가도록 대기한 그 말씀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전한 그 은혜 말씀을 받고 믿는 자에게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1절의 내용은 2000년도 예수님이 표현한 표현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전한 바를 누가 믿었느냐. 예수님이 아무리 전해도 자신을 보낸 자를 전해도 자신을 세운 자를 증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증거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증거를 받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지 못했어요. 백부장은 그 증거를 받아들였고 그 능력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그래서 이사야 53장을 보면 이 세상의 인류의 모든 죄악으로부터 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다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달게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린 양 예수를 택했고 그 말씀은 그 어린 양을 십자가에 답니다. 만 백성의 죄로 인해 허물로 인해서 모든 자의 영혼의 나음을 위해서 그 말씀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답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될 어린 양이 되었고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 바로 그 말씀이신 그 본체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십자에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위해서 그리고 그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온 인류의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속에서 이 세상에서 본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와 또한 여러분들 죽게 할 재앙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통을 떠나지 않게 할 모든 악들을 주님은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재앙을 종결시켜요. 그리고 홀로 행하시는 영원한 영광의 양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은 기꺼이 그 말씀에 희생을 치르기 위한 그 말씀을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살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그 말씀의 희생양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희생을 당하는 그 영혼의 모습은 그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존재, 정결한 존재, 깨끗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있을 어린 양 때입니다. 그들의 모습은 다 예수의 장성한 물까지 자라게 하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주 예수와 같은 형상을 화하게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은 그분과 자신이 같은 자가 되는 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말씀을 쫓아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창조자, 여러분의 영원한 구원자,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주님을 잃어버린 자여, 세상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자, 자신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고자 주님을 버리는 영혼이고, 그 버리는 모습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신이 아닌 것으로 바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돼요. 아멘! 그리고 한심한, 미련한, 우매한, 어리석은 자신과 그 진리를 바꿔요. 하지만 그 진리를 그 한심한, 미련한 자신과 바꾸지 않는 자들은 그 진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주님을 선택해요. 끔찍한 고통과 괴로움과 고난이 따를 자도 그들은 주님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에 불만을 갖는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예요. 그러한 모습을 취하는 그 영혼을 보세요. 그들은 그 말씀을 애운 자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그들은 말로만 믿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을 쫓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 믿음 보이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믿습니다랑 믿음 보이는 거랑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내게 믿음 보이겠냐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 속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능히 이것을 받지 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자신 속에 살아 역사하는, 또한 자신 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걷어내고 자신을 새롭게 하는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예요. 날마다 자기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 살아있는 임재, 영광! 이들이 바로 그 은혜를 영접하여 받아들인 영혼이고, 받아들인 영혼 속에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이, 그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고 표현합니다. 2000년 예수님이 그 은혜를 전했는데 그들이 온전히 믿음 보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살아 역사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음 보이며 주여하고 달려나오는 자, 그리고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자, 그 능력의 팔이 그 영혼들에게 나타납니다. 아멘! 그들을 변화시킬, 새롭게 할, 어둠에서 빛을 옮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심판을 명쾌 할, 또한 그 영혼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능력을 전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믿음 보인 자에게 그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셨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는 자는 어떤 것을 경험치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 속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을 그들은 알지도 못했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는, 양들을 해하는, 잡편에 쓰는 염소가 된 게 2000년 전 그때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말씀에 겨주지만한 믿음 보인 자는 그 말씀에 우편에 서게 되고, 그 우편에 기든 자는 다 예수의 뒤를 따르는 양떼가 되더라. 영광! 아멘!
예수 나오죠. 방열자 방열 쳐다. 이게 바로 하나님 우편에 있게 될 양떼의 모습이에요. 그 양떼는 이 전한 것을 믿게 될 겁니다. 이 전한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진리에 믿음 보인다는 거예요. 그 믿음 보인 그 영혼 속에 바로 여호와의 팔이 나타납니다. 그들을 그렇게 되게 할 능력의 말씀으로서 역사하여 나타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1절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의 보기에 흠발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하나 없다. 여러분들 이 은혜 따라 예수님 영광처럼 병켜려고 할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은 좋은데 이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에요. 우리의 몸이 흠모하고 사마할만한 모습은 없어요. 그전에는 위대하고 광대하고 영어롭고 참되고 아름다운 주님이 느껴졌는데 직접 우리를 그의 영광의 몸처럼 병켜 그 은혜를 받다 보니 이 길은 현실의 길, 현장의 길, 실체의 길이에요. 바로 그분을 따라 그대로 거룩한 진리 따라야 되는 길이에요. 그것은 온몸에서 그 실감을 느낍니다. 여러분이 흠모할만한 모습은 없어요. 이 능력의 말씀을 영접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다. 왜? 그 능력의 말씀은 여러분한테 예수를 증거할 거예요. 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의 영광의 몸처럼 병케해야 되고 그의 옷을 입혀야 되고 그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삼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능력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는 예수의 증거를 받는 영혼이 된대요. 젖을 먹으며 막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취하여 살던 그의 젖먹이 시절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 영혼들은 달콤한 거, 보기 좋은 거, 자신의 영적 은혜가 느낌이 영원없고 행복합니다. 그 몸에 어떤 피해를 받지 않고 어떠한 해안도 느끼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젖먹이의 은혜예요. 단단한 식물은 여러분 온몸이 다 해암을 입는 은혜입니다. 단단한 식물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 증거는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여러분 자신의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전에 알던 예수와 이번에 알게 된 예수는 여러분들이 흠모하지 못할 예수를 만나게 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이 증거할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받아 이 은혜로 행하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미래와 장래는 다 험한 길이에요. 죽음이 넘나드는 길이에요. 고난만 있는 길이에요.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는 길이에요. 흠모하지 않는 길이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 예수를 증거할 때 이 예수를 받아들일 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 게 2절입니다. 이분은 바로 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고 선자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예언의 말씀이고 이루어질 그 예언의 말씀은 그 이루실 능력의 말씀을 만난 날이고 그 능력의 말씀은 그 홀로 행하신 그 예수를 증거하고 그 증거하는 말씀을 지금 이 2절로 듣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2절은 바로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습니다. 여기서 연한 순 같다는 것은 주님 앞에서 자라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도 지금도 이 말씀 따라 지켜 행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요. 그러다 마음에 걸리거나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려고 합니다. 강력하게 반발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못합니다. 이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돼요.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거칠게 굴어요.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는요 자신이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말씀 지키지 않고 예수님처럼 증거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믿음 보지 않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뒤를 따르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거친 모든 모습을 걷어내고
예수님처럼 해나오자 그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아간 그들은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된 그들은 예수의 뒤를 따르고 예수의 뒤를 따른 그들은 예수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와 떨어지게 하는 자신을 버려요. 주를 버리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세요. 그러면 주를 버리고 자신을 챙기는 한심한, 모자른, 어리석은, 미련한 여러분 자신을 챙기고자 여러분들을 영원토록 살게 한 주님을 저버리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이런 모습이 좋아하고 끊임없이 반발하고 반항하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은 애쓰람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거기에 매여서 결박돼요. 거기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자신의 행동을 보면 자신이 어디에 결박되어 있고 어디에 풀어 잡혀 있고 어디서 종로를 타고 있으며 누굴 사랑하고 있으며 또한 내 마음은 원이 이건데 원치 않는 곳에 있다면 원치 않는 곳에 있다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될 자리에서 부르지 않고 끊임없이 어리석은 자신을 챙기고자 모자란 자신을 챙기고자 미련한 자신을 챙기고자 자신을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할 주님을 버리는 자신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빨리 좀 기초하다. 그래서 이 능력의 말씀은 홀로 행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에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유는 당연한 거예요.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누가 행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가 이루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의 죄악을 누가 짊어졌어요? 그 하나님이. 그럼 누가 그 죄악을 위해서 십자 달렸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리고 주님이 만민의 죄악을 죄로부터 구원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정결하게 해서 역사하신 분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룬 분도 그분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눠줄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에는 그분밖에 없죠. 그러므로 능력의 말씀에 그분이 아닌 것이 나타난다면 그분이 아닌 것을 증거한다면 가짜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말씀에 예수님이 나온다면 예수님이 증거된다면 예수만 증거한다면 예수만 자랑한다면 그것은 능력의 말씀이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의 말씀에 있을 수 있는 자는 증거될 수 있는 자는 오직 한 분 독생자 우리 주 예수뿐이라. 예수는 하죠. 그러므로 그 능력의 말씀이 증거하는 어린 양이에요. 왜 지금 이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내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았다. 하지만 그러지 못한 너를 보아라. 지금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 하면 하다가 네 한계에 다다른다든지 네 마음에 안 든다든지 너에게 어떤 손실이 온다든지 너에게 어떤 피해가 온다면 이 말씀 따라 행하지 않으려고 반항하고 이유를 대며 저항하며 대드는 네 자신을 보아라. 그래서 그런 은혜를 받는 영혼에게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자신이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고 예수님처럼 행하지 않는 자신을 버리고 꺾어버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처럼 연한 예수님처럼 되고자 예수님만에 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걸 잃을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 연한 순이라는 그 예수님처럼 행하려고 그런 말미와 그로 인하여 일어서고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그 은혜의 믿음 보여 주 예수의 영광의 물처럼 변케 할 그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믿음을 보며 의지하며 그 말씀에 자신을 맡기는 영혼들이라. 감사합니다. 아멘. 바로 이분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나타날 구주 예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자신을 괴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쫓아 자신의 몸을 버리고 이 예수님을 쫓아 자신의 몸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아 자신의 몸을 죽이며 꺾으며 그 행실을 죽이며 자기 안에 그 예수만 종기되도록 한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한 그 예수님이 자신 안에 종기도록 한 사도 바울은 바로 말씀에 기록되듯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예수님이 증거한 그 은혜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능력의 말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행동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로 인하여 그로 말미암아 내가 보냄받았다고 표현한 표현이 다 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괴물같던 사도 바울은 아버지 말씀에 순한 어린 양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 거룩한 명예에 순종하고자 내가 괴물같았던 물고 짓고 싸우며 나 자신을 지키며 내 명예의 명성을 지키고자 그려왔던 내 모습이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짓밟히며 순한 양처럼 내가 된 것은 바로 그런 괴물 같은 나를 십자가 못 박고 주님 안에서 연한 순같이 자란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존귀되게 하여 나는 그로 인하여 나는 그러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세워진 것이니 이는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요 이것을 행하신 분은 내 주 예수라. 그를 보면 이제 이 육체가 되어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예수라. 아멘.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바로 그 주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의 말씀은 그 말씀에 믿음 보이는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예수님은 이랬다 하고 표현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진짜 이 세상에서 원치 않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바라지 않는데요. 아무도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곳은 끔찍한 험한 십자가만 있는 곳이에요. 그 아무도 원하지 않는 그 마른 곳에서 나온 줄기 같은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고 원치 않는 곳에 예수님은 거기서 주님을 따라서 행하고자 하는 그곳에서 자라는 줄기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그 모습 속에는 고운 모양도 없습니다. 여러분 험한 십자가 비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보세요. 인간이 좋아할 모습 하나 없습니다. 날마다 끔찍함을 당해야 돼요. 날마다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비웃음을 당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침뱉음 당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허무한데 굴복시킵니다. 거룩한 명예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명예 순종치 않으면 너는 지금 괴물된다. 그 거룩한 명예 순종치 않으면 너는 짐승처럼 도배한다. 그 거룩한 명예 순종치 않으면 너는 가지하고 여우 같은 하이나 같은 그런 짐승의 모습으로 너는 돌변 직전이다. 사자 같은 코뿔소 같은 하마 같은 모습으로 돌변한다. 그러면 네가 그러한 짐승의 형상을 얻어서 너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잠시 네가 그것을 네가 이겼다 생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원한 영광의 힘을 잃어버리는 네 모습을 보아라. 사람들은 거기서 많이들 그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힘을,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부여함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요 힘이라고 생각했던 자에게는 이 은혜가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고 고운 품새도 없어요. 나마다 그 질 따라 행하는 영혼의 모습은 고와 보이지 않고 험한 길을 걷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이 세상 사람들이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영광과 영원함의 아름다운 존재를 보고도 흠모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에 인정할 만한 풍채가 없거든요. 사도가 우리 편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줄 수 있는 자요. 내가 이때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늘에서 유명한 자다.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할 풍요로움과 풍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수를 선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한 이 주님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이때에서 부욕해 할 권세인 자가 되게 할 왕으로 타게 할 이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게 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똥똥거리며 그 모든 것을 휘두르며 이 세상에서 위대한 자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는 그들이 원해도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한테 굴복당하며 침뱉음당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야 될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들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자신이 원하는 세계랑 완전히 틀리니까 이 예수를 쫓아가면 자신이 싫어하는 끔찍한 고난과 고통과 징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를 받아들이기는 온 영혼이 거부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취하는 게 지금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 자라기를 연한 순 없고 마른 땅에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품질도 없은 적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한 없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접할 우리가 따를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지향하고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의 위익만 쫓는 자신의 고통을 돌아보지 않는 여러분들의 모습에는 이 예수님한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구원하고자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오신 분이야. 이렇게 폐역한 속에 있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 되도록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 세계에서 끌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많은 질고를 겪습니다. 3절 그는 멸시받는 자가 같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그 영혼들을 밀어붙이고 싫어하고 거절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또 주님은 끊임없이 희생하며 걸어왔던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당했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내 구주 예수를 이 예수님을 사랑한 자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 생각 안 할 겁니다. 이 주님을 사랑할 자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보기 힘들어요. 어느 장소 어느 곳에 가든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을 겁니다. 이 예수님을 선택한 자는 바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안락함과 안일함과 자신의 기쁨과 만족을 취하는 곳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 어느 곳에 서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은 거기서 희생을 요구할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자신의 안락함과 만족을 위해 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높이고도 못 높입니다. 그들 중에서 가장 낮은 자에게 주님은 침뱉음 당하거나 조롱받거나 여러분 자신을 우습게 여기게 만들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그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아닌 네가 감히 나한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아버지 말씀에 순종치 않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아버지의 거룩한 명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주님은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여러분이 흠모할 만한 사모할 만한 모습은 하나 없어요. 그 길을 지나간 분이 우리 예수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영원히 살게 할 이 예수가 여러분한테 실어버린 바 된 모습입니다. 이 영혼은 날마다 주 예수를 사랑합니다. 난 주를 믿습니다. 난 당신을 위해서 목숨 버릴 겁니다. 주님 흠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뵙길 원합니다. 그 영혼에게 주님은 갑니다. 근데 그 영혼이 그 주님을 실어버린 바 되네요. 이러한 자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짓말한 자니라. 깨달아, 너를 쳐다. 바로 이 주님을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그는 멸시받아서 사람에게 싫어버린 바 되었으며 사람들은 이 예수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이 싫어한 자들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걸었던 그분은 강고를 많이 겪었어요. 싫어하는 데도 다가갑니다. 미워하는 데도 다가갑니다. 살려고. 그런 뻔뻔하고 폐역한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너를 버린다고 하면서 내가 진노를 잠깐 보였으나 그럼 내가 얘를 돌아보지 않으면 얘는 이러다 또 죽을 텐데 하고 다시 주님이 자신을 붙들고 돌이켜서 또 그 영혼한테 다가가는 거야. 내가 너를 잠시 놓아였으나 그래도 이 영혼은 또 주님을 또 싫어합니다. 그때마다 이런 뻔뻔한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속상해합니다. 이렇게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주님은 수많은 간고를 겪은 분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왜 이렇게 거부하는지 그 질고도 예수님은 아는 분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도 너를 모르는 너를 내가 알기에 이렇게 네가 주님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괴물한테 붙들려 있다. 너는 오히려 그 괴물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고 있다. 근데 나는 너를 알기에 나는 끊임없이
너한테 찍힘을 당하고 짓밟힘 맞고 욕을 먹고 비웃음 맞고 믿지 않는 의심하는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까지도 내가 너한테 다가가는 것은 그 괴물로부터 너를 구원고자 하는 나의 사랑. 이 사랑을 알게 하고자 합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직접 자신이 사람 되면서 이 땅을 걸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질고를 아는 분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 속에 구하게 되고 그 영혼 속에 구한 주님은 그 영혼을 자신의 몸으로 취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될 수 있고 모세가 될 수 있고 에녹이 될 수 있고 아벨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은 아벨의 몸을 취하고 아벨은 그 주님과 하나가 돼요. 그 길을 걷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은 거룩한 길 걷는 주님을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몸을 입고 그 진리에 따라 살고자 하는 질고를 많이 겪은 분입니다. 그래서 질고를 안다고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의 영은 그 말씀은 아벨 안에 있었고 아벨은 그 주님의 영과 한 영을 이루었고 주님은 그 아벨의 몸을 썩은 보지 않도록 죽은 보지 않도록 또한 이생의 제약으로 인해 덮이지 않도록 그 몸을 이끌었어요. 그리고 아벨은 그 주님을 따라 그분 안에 거하여 그로 인해 행한 자가 되었고 그러면 이 거룩한 길을 걷고자 그 사람이 겪는 그 질고를 아는 분이 된 분이 주님이에요. 이분이 바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이 은혜 받는 우리 또한 이 구원을 받는 우리 또한 이 사랑을 받는 우리 또한 그를 우리 영혼 속에서 기억이지 않았대요. 저만 이 예수님을 좋다고 받아들인 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초상 받았을 때가 젖먹이 시절입니다. 주님은 여러분한테 그냥 젖을 먹는 거예요. 자신이 주를 믿고 기쁨에 차 있는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거죠. 그보다 편한 게 어디 있어요. 다 가만히 앉아서도 젖 빨면서 행복하고 누리고 누가 건드리지도 못해요. 부모 품에 있으니까. 막 그냥 좋은 거예요. 막. 이게 바로 부모의 품에 있는 젖먹이 어린 양입니다. 이제 성종을 하면 그 부모의 품을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빨았던 젖을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뼈를 견고케 할 영으로서 성장해야 될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을 거절하는 거예요. 육체에 대한 부양과 육체에 대한 명예와 명성과 권세와 육체의 안락함을 원하면서 영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을 걷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거절합니다. 그 영혼이 바로 그 예수님을 싫어버리고 귀히 여기지 않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돈 줄게 그러면 다 달려옵니다. 큰 교회 줄게 다 달려옵니다. 네가 목회할 수 있도록 엄청난 은사를 줄게 그러면 다 달려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걸 잃어버리면서 지극히 적은 자한테도 네 자신을 낮추며 너는 거룩한 길을 갈 수 있겠냐? 호사님 말씀 따라 살 수 있겠냐? 그럼 사람들은 거기에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 진리를, 그 주님을 기억하지 않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바로 육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주님을 사랑할 자. 아멘! 아멘! 맞아, 맞아, 맞아!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 되어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내려갔다 올라간 자가 나뿐이라는 그 진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벨은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무도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르지 못했는데 에녹은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올랐어요. 그게 에녹의 능력이었을까요? 아벨의 능력이었을까요? 그 모세가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요. 약속의 땅에 들었을까요? 그건 모세가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들의 영과 주님의 영이 한 영을 이루었기에 주님은 그 영과 하나가 되었기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은 그 일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준 자가 되어 그 주님을 통해서 그 육체는 영광을 얻는 자가 되었고 영원한 존재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었고 주님 앞에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벗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 진리이신 능력의 말씀에 서 있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흙을 취할 때 그 능력의 말씀을 보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은 빛이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란 그 말씀이 흙을 취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취함을 당할 그 능력의 말씀을 영접할 그 흙이 되는 거고요. 그 흙을 취한 그 영혼은 그 능력의 말씀을 따라 그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한 그대로 그와 같은 형상을 하여야 할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양대로 여러분을 비칠 사람이 되도록 그 말씀을 살아 역사하고 여러분들의 흙은 그분의 영광의 모습대로 그분의 형상과 같은 모양대로 지음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속에 사시는 분은 바로 그분인 거죠. 아멘. 여러분들의 영은 그 영과 한 영을 이룹니다. 그 진리와 그 그리스도의 영과 그 말씀과 한 영을 이루어 여러분 몸을 지배하고 그로 인해서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주님을 만납니다. 아멘. 이 은혜의 말씀을 표현하고 있고 그 은혜가 사시는 것을 예수님은 그 은혜의 본질이에요. 나는 그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 말씀 그대로 세워진 자다. 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하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안에 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어 그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그 전한 바를 사람들이 믿었어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주여 하고 말씀만 하소서 하고 주여 하고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들 영혼 속에 나타났고요. 그 말씀에 시비 걸고 헤어고자 하고 멀리하고 있는 데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속에 나타나지 않았고요. 이게 2000년 전 바로 그 역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3절의 표현만 보세요. 그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를 흠모하지 않았다. 사모하지 않았다. 왜? 우리가 그를 사모하지 않고 흠모하지 않는 것은 고운 모습도 없고 우리가 신뢰만한 풍채도 없대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을 볼 때는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대요. 그리고 이분은 너무나 험한 게 그렇기에 내가 그분의 뒤를 따르기에도 그를 기우지 않고 내 영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혼의 모습이래요. 주 예수를 그 능력의 말씀이 나타난 그 예수, 그 능력의 말씀이 증거하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 박힌 험한 길을 거신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는 바로 피 흘리며 홀로 행하였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그 길을 걸었던 험한 길을 걸었던 내 주 예수, 가신 길의 예수예요. 이사야 53장은 그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를 전하는 거고 그 예수에 대해서 영혼들은 막상 만나고 나니 그를 기억하지 않고 흠모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나를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게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이 은혜를 받아들여 이 은혜 속에서 한 영을 이루어 거룩한 길을 걸어가며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며 그 영광의 일을 영혼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영접한 자는 이 말씀은 바로 진리고 이 진리는 그리스도 영을 증거하시고 그리스도 영은 여러분의 영과 한 영을 이루고 한 영을 이룬 그 영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영과 여러분의 몸과 한 몸을 이루어 있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은 못 알아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알잖아요. 자신의 주님이 있다는 거. 이 은혜 받은 자는 그 주님이 함께함을 자신들이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합니다. 아멘! 이게 바로 주님의 영과 하나가 돼요.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 몸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은 몸도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 안에 거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나타날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이에 대해서 지금 53장 10절은 명확히 표현해 줍니다. 여호와께서 예수님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신즉 그 영혼을 십자에 다는 산제물로 드리는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십자가에 달린 이후에 그 씨를 보게 될 거래요. 자신과 같은 자가 나올 씨를. 하나님이 위해서 예수님이 있듯이 그 말씀이신 예수에 의해서 있을 자. 예수님도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던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하나 되게 하려 함이라 해요.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그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로 인하여 있어 나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가 되게 할 거래요. 그러므로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영혼을 속건제물로 그러면 육신을 오신 예수님 맞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그 말씀으로 여호와의 뜻을 또 성취할 거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그분이 예수고, 육신이 되었던 예수님은 그 말씀을 우리한테 보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와 하나 될 그리스도고요. 그리고 그 손으로 또 그 자신의 사이가 피로 여호와의 뜻을 또 성취할 거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이루신 예수님처럼 이제 그 손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거래요. 우리를 주 예수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가 되고, 그것을 뜻을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모습을 보니 이는 내가 아니요 내 사랑은 그리스도요 이는 나와 함께할 임마누엘이라. 반응하자! 반응! 시원하자!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진리를 전했고 이사야도 이 진리를 전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이 능력의 말씀은 그 영혼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게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아니 나 주님 믿는다니까요. 아 말씀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막상 믿습니다는 그 영혼 보세요. 하나의 믿음 보이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서 표현하잖아요. 나 하나님 믿습니다. 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시대만 두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한테 표현했어요. 내가 올 때 너희에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대단하게 나를 쳐다! 그렇게 대기할 말씀이 그렇게 대기함으로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게 한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증거하는 자예요. 왜? 그 말씀을 전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 말씀은 그 예수님이 그 말씀을 전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러므로 그 말씀은 예수님을 신뢰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란 것을.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자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능력의 말씀은 하나님이 보낸 자란 것을 증거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그 영광의 몸처럼 변케 할, 주 예수로 변케 할, 주 예수로 새롭게 할 그 은혜를 여러분들은 알려고 하세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전하고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정 여러분들은 이루어지게 할 그 말씀에 믿음 보이기도록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깨워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달아요. 깨우지 않으면 이 말씀에 믿음 보이지 않고 하나의 허탈한 이야기로 될 겁니다. 하지만 믿음 보이는 자는 그걸 이야기가 아니라 창조 역사, 자신을 새롭게 할 말씀인 걸 알게 돼요. 이 이야기가 아닌 내 영혼을 구원할, 새롭게 할, 또 일으킬 하나님의 능력이 파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들에게 나타날 여호와의 팔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양떼가 될 거예요. 그 양떼 다 살펴보세요. 양의 문이라는 그 예수를 통과한 자들이에요. 생명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양떼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양의 우리들 간 양떼 보세요. 다 예수의 흔적이 있는데요. 하나같이 다 독생자의 영광을 지닌 자예요. 그가 없이 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는 양떼입니다. 영광이로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주목하여 우리가 이 은혜를 만져서 우리 안에 그 은혜를 나타내게 함으로 주와 연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에 믿음 보이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